부담스러워지는데? 얼굴이 빠개진다. 아, 창피해. 좋은 소식. 내가 믿으니까. 방 다들 여행 갔으니까 우리도 얼른 어딜 갔다 와야지. 어, 다 갔어요? 다 갔대. 우리가 꼴찌래. 우리가 꼴찌래요? 응, 가나오나 꼴찌야. 아유, 나도 장인 나이잖아 내가. 맞아. 아유. 가시죠 뭐. 내가 장인해야 되다니까. 맞아. 그리고 보니 그래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우, 나 이거 바닥에 못 앉는데. 아이고, 큰일 났네. 여기 편안하게 등에 기대서 앉으세요. 다리 힘 딱 줘서 한번 응? 앉아보세요. 좀 붙잡아주는 게 어때? 한번 앉아보세요. 못 앉으시겠어요? 앉긴 앉는데 털썩 앉지. 아유, 이미 뭐 제가 털썩 지금 주저앉게 생겼어요. 봐봐, 이렇게 붙잡아줘도 털썩 앉는데. 아이고. 여기가 뭐가 지금 강화도에서 제일 유명하냐 그러면 강화도의 갯벌 장어라고요. 나는 벌레가 장어를 잘 안 먹어. 아, 먹어보셨나요? 먹어보긴 먹어봤더니 냉정냉정한데 벗고 그렇더라고. 복분자도 유명한가 본데 이게. 복분자에서 포도처럼 달짝지근해요. 한 잔 드셔보세요. 아니 그거 술이야. 뭐 그냥 주스 같아요. 저는 늘 어디 가든지 특산물을 먹어야 된다고. 거기 가서 그걸 먹어보는 게 참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그것만 먹으러 찾아가기는 힘들죠.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죠. 네, 장어 먹겠습니다. 네, 올려주세요. 오. 어머. 살았잖아요. 네, 살았어요. 아, 좋네. 꼬리가 이제 저기 제일 늦게. 아이, 장모님은 일단 드셔야지. 운전은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잠만 받아놓고. 어이, 맛있네. 맛있죠? 뜨겁습니다, 그 대신에. 잘 드세요. 어우, 말만 들었는데도 정말 맛있게 생겼네. 이렇게 해서? 아니 이제 여러 개를 싸야죠. 다 골고루 깻잎 넣고 마늘도 하나 딱 싸서 자 요거 드세요. 맛이 어때요? 왜 장어 맛이 없으세요? 글쎄 나는 뭐 그 특이한 맛을 몰라. 좀 좋은 놈이 돼서 그런가 봐. 장어는 내가 보고 온 장어 중에 제일 맛있네요. 깔끔하고 양념 하나도 안 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맛있어요? 응? 그거는 맛있어요? 그거 네. 뭐 그거 좀 집에서 드실 거 음식은 좋아하시는구나. 우리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? 체육대회 때요. 다리 안막이 조금 탐나긴 했는데. 깃발!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사실은 그 사람이 깃발을 뺐을 뿐이지 거의 1등 했잖아. 우리가 1등 했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더라고, 변이. 네. 내가 들었어. 우리를 주라 그러더라고.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더라고. 자기 장모님한테 너무 신경 쓰더라. 함서방네랑 또 다르게 장모님이랑 허물 없이 어휴, 지내는. 어떤 때는 아부하는 것 같아. 여기가 재밌는 게 엄마 차를 가지고 서만으로 들어가요. 와,
정말 지금 가는데.